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꼭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참 창녀를 만나러 이 우물가에 사마리아에 오셔서 이 우물가에 왔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면 자기 같은 나쁜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자기 같이 그런 인간일지라도 받아주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자기도 뭐가 있어? 희망이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누구를 꼭 만나고 싶은 생각과 같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죠. 그것을 모르면 별로 이 얘기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을 기르러 왔다.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를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영생은 무엇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창녀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해 주셔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원하러 왔습니다. 구원하러 왔다는 말은 영생을 주시러 왔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즉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자, 알게 하시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네,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그 여자에게 소개를 해야 돼. 네.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그래서 이 여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 그런데 바로 이분이 지금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이 유대인 남자가 그 사람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 지금 그거를 어떻게 알게 하는 과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 그게 나야. 뭐 이래 버리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녀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시는지 이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셔야 돼.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쭉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십시오. 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배가 고프니까 그 동네 가게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이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혼혈이 돼가지고 유대인하고 모습이 조금 달라졌어. 그 유대인들은 그 독특한 유대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 여자가 와서 사마리아 여자가 와서 예수님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이야. 유대인 남자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건다?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자, 근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들도 왕따 시키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자기에게 유대인 남자가 물 좀 달라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말을 겁니까? 너무 놀랬다 이거죠. 벌써 여기서 이제 이 사마리아 이 여자 청년은 유대인들도 어떻게 말을 걸지? 거기서 뭘 느끼겠습니까? 이분은 다르다. 이분은 뭔가 어떻게 유대인들은 절대로 대화를 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이분은 먼저 자기가 말을 걸어온다. 그것도 물을 좀 달라. 더러운 사마리아인의 손에서 물을 얻어먹는다. 그건 말 거는 것도 놀라운 거고 물을 얻어먹겠다는 것도 이것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이야. 그거 똑같은 할 때 유대인 남자가 먼저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고 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 또 무조건적 사랑은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그 여자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 사람은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람 취급.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자가 분은 어떤 분일까? 그러니까 궁금하겠죠. 그렇죠? 아니,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전혀 유대인 같지가 않은데, 당신 분명히 유대인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물 달라고 했을 것이오. 이 말입니다. 네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네가 원하는 물을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어떻게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의 생명, 곧 영생의 물, 생명수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거를 요구를 하지 않는데, 네가 나를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네가 나한테 그 물이 뭐예요? 생명의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물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암시적으로, 내가 오늘 너한테 뭐 주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생명수를 주러 왔다. 근데 너는 나를 지금 누군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생명수를 달라고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사마리아인인 자기한테 말을 걸지를 않는데, 놀랍게도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예상밖이야. 그런데 말을 먼저 걸었어. 이 여자는 이미, 이분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보통 유대인이 아니야.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 다시 한번 봅시다.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내가, 여기 이가 보단 내가 알아가죠.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뭐를 달라고? 생명수를 달라. 그러면 내가 그 생명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자, 나는 너에게 오늘 뭐를 주러 왔다? 생명수를 주러 왔다. 그 말은 나는 네가 생명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 말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생명수를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너 말은 뭐를 주러 왔다?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주러 왔다. 왜? 나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인부조끝. 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를 바라고 또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를 애타게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왔다. 라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여자는 자꾸 이 생수라, 생명의 물을, 물이라는 말, 예수님이 얘기하는 생명의 물, 무조건적 사랑, 그 생각을 지금 눈치를 못 채요. 눈치를 못 채고 여자가 이르되 물길을 걸어도 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당신 보니까 뭐 물,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이 물을 퍼가지고, 나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이제, 뭐에 이걸, 동문? 사답을 하. 예수님은 이 물이 아니라 무슨 물? 생명, 무조건적 사랑의 그 성령의 물, 생명수를 주겠다. 영생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어떻게 당신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물을 떠가지고 저한테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예.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혈통으로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인데 뭔가 당신은 우리 조상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면 뭐 특별한 물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차츰차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정체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조금 이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라면 저한테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그런 분이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이 물은, 이 우물물은 영적인 무조건적 사랑 생명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수는 한번 탁 마시면 와 유전자가 막 켜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건데. 예.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누구나 다 마시는 그냥 어떤 물밖에 안 되지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자 14절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물을 마시는 자는 그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한다. 그래서 너는 지금 이 물은 네가 두레박으로 퍼서 가면 가서 마시면 마시면 오늘은 목을 죽이겠지만 또 내일 되면 뭐요? 맨날 이거를 마셔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주러 온 물은 이런 물이 아니다. 즉 구원을 주려 왔다. 그건 뭐요? 무조건 영생을 주러 왔다. 그게 바로 생명수를 주러 왔다. 이 말이야.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주러 왔다. 왜 주러 왔어요? 이 여자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여자야. 아무도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 저 창녀 저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옥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수. 그래서 영생하도록 이거는 물은 성경에서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아직도 완전히 예수님의 정체를 지금 몰라.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나오지도 않게 하세요. 이 여자는 여기에 우물에 물 길으러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그렇죠. 혹시나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까 봐. 그래. 그래서 참 예, 집 밖으로 나와서 이 물을 길으러 온다는 것이 여자는 너무너무도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면 그 여자는 지금 그런 물이 있다면 저한테 주어가지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물이니까,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아도 되겠네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 여자 남편은 총 몇 명이에요? 총 6명이에요. 다섯 놈은 벌써 뭐요? 거둬 차버렸고, 지금 6번째 거둬 찰 놈을 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이쁜 모양이죠, 아마? 자. 가서 내 남편.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다 알아요. 다 알아. 자, 이 여자는 지금 그런 생명수를 있으면 주세요. 그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라.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 같으면 어떻게 할게?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년 너 남편이 몇 명이야? 더러운 년. 네가 그런 물을 원한다면 네가 난 너 다 잘 알고 있어. 다 불어. 그리고 네가 지은 죄 뭐요? 다 회개해. 그럼 내가 그런 물 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카톡이 있었던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 자, 보세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지금 거짓말이야. 지금 한 남자하고 데리고 살고 있다고. 그 예수님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참말을 할 생각을 뭐요?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제가 예수님이라면 뭐라 그랬게?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년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바본 줄 알아, 이년아? 그랬을 거예요. 예수, 여기서 참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딱, 이제,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르실 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여자는 거짓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어떻게 해? 네가 옳은 말을 했다. 왜냐?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너한테는 남편 다섯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이 없다.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놈도 네 남편이. 순 거짓말 한 거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것도 예수님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연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인연아? 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누구 앞이라고. 그래서 너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생명수를 주러 왔는데 취소! 그렇게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다. 네,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아, 그러니. 그렇지, 맞아. 남편 없다. 말이 옳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해 주신다.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하죠? 자기에 대해서 훤히 뭐요? 다 알고 있고, 자기는 그런 아주 나쁜 년이고 창녀라는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네 말이 오라. 오래 남편 없다.
맞아. 그러니 이 여자가 그 반응이 뭐예요? 그 다음 말 뭐라 그래요? 당신은 뭐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뭐 같다? 선지자 같다.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같은 년이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오, 옳다라고 해주는 그런 자기를 이미 알고 있고, 자기를 찾아왔고, 자기한테 말을 걸었고, 자기한테 물을 좀 달라고 했고, 자기 같은 인간은 도저히 그런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없는 나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빠도 나를 이렇게 사람 대접을, 인간 취급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뭐예요? 증거가 여기 나타나요. 왜?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를 뭐예요? 존중했죠. 거짓말 마! 그러지 않고,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러니까, 와! 나 같은 이 거짓말쟁이 창녀, 나를 다 아는 사람, 응! 이분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같다, 이 말이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어떻게 눈치챈 거야. 당신은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내가 간절히 바랐던 그런 하나님, 곧 나 같은 년도 그렇게 남편을 갈아치우면서, 어? 이렇게 살아온 나도 이렇게 찾아와서 그런 나를 인간 대접을 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까지는 지금 이제 감이 탁 잡힌 거야. 여자가 이러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낸 선지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 여자는 알고,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 영적 고민,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사마리아의 그 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은 산에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어디 갔어요? 어디서 번제를 드리라? 산에 갔어. 거기 이제 모리아 산이라는 산이. 그래서 하나님 다 산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지금
지금 가까운데 사마리아 산이 그 그리심산이라고 불러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은 누구야?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도 거기 산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갔던, 이삭과 함께 갔던 그 산에,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을 상대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자격, 예배할 자격도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조상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무효.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 그랬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천국 갈 수 있어. 예루살렘 무효. 이제 이러고 있는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단 교회들을 가보면 뭐예요? 우리 교회에 와야 뭐예요? 천국 가고, 다른 교회 가면 천국 못 가. 이제 이런,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한 질문을 오늘 현대식으로 다시 재해석하면, 하나님, 저기 천국 가는데 구원 받는데 교파가 문제가 정말로 되는 겁니까? 그렇게 그 질문이에요. 예루살렘, 당신네들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봐야 되고,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에서 예배를 봐야 구원,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거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해요? 이 여자는 뭔가 이런 것이 뭐요?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렇게 교파가 문제가 됩니까? 사실 교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야? 진리. 진리가 있어야 되고, 또, 또, 그 소리는 참 아름다운데, 진리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어디에서 예배를 보느냐,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와 성령이에요. 예배를 보는데 뭐, 정통교파에 간다고 꼭 뭐예요? 천국 가고 뭐, 정통교회 아닌 교회 가면 뭐, 천국 못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은 진리가 중요해요. 그렇죠? 진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내가 예배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근데 여기 가서 예배해야 구원받고 저기 가서 예배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건 다 무선적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질문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나 조건적 싫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러냐고. 왜 이 여자는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한테 이거를. 이분은 유대인인데도 자기한테 말 걸고 이분은 그런 거를 초월하신 분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게 말이 안 되고 이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나는 네가 기다리던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믿는데 무슨 조건, 이 조건, 저 조건, 이 교파, 저 교파, 뭐 여기, 저기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 봐야 된다는 것도 뭐예요? 아니지. 우린 지금 한국에서 하잖아. 그렇죠. 왜? 하나님은 뭐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와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야. 기독교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되고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도록 허락하셨을 리가 없어. 그런데 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7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여러분, 참 예수 믿기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거기다가 막 절하고 막 거기다 심지어 뭐요? 그 뭐 외국인들은요 심지어 키스도 하고 그래요. 그 건물에다가 그게 뭐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이 성경의 종교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되고 뭐예요? 네 마음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예배하는 것이 폼으로 예배할 수가 없지. 진심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무엇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뭐요? 뭐라고? 천국 가려면 꼭 어디서 예배 봐야 돼? 예루살렘이야. 예수님의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 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이었게? 무엇이었게? 예수,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이지,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진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 그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헐어야, 필요 없다, 이거요.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한 이 본체가 뭐예요? 왔으니, 이제는 상징물로서의 그건 그림자죠. 그렇죠? 그림자는 이제 없어도 된다, 이거야. 그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들이 이때까지 댕겼는데, 그 성전은 나를 상징하는 거였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래 자빠진 거지. 아니, 이 성전을 헐라고? 유대인들에게 우상은 성전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전 쪽을 보고 맨날 절한다고. 하루에 몇 번씩.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슬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메카야. 메카. 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일로 보고 절해야 되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 저 남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일로 보고 절해야 되고, 한국에 요새 한국에도 이슬람 교인들이 꽤 있어요. 한국에서는 일로 보고 절해야 되고, 하나님 보고 절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보고? 성전한테 절하는 거요. 왜? 그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야. 근데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뭐요? 성전 필요 없어. 성전은 예수님이 왔으면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보낼 거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그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이 네 속에 있으면 네가 바로 성전이야. 와,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성경 종교에만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사실상 기독교에는 성지를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왜? 성지를 놔놓으면 맨날 다 뭐요?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성전 있으면 그걸로 향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 호주 사람들은 일로 향하고. 그래서 그러면 항상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아, 멀리 성전에 있어.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속에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유전자를 조절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신다. 여기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유전자하고 상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저기 알라 신은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그럴 재주가 없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온 세계에 가서 성전을 돌고 돌고 하다가 압사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 성경의 종교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그래서 기독교만 뭐가 있는 거요? 삼위일체란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삼위일체가 아니면 어디에 하나님의 한 곳에만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니까 내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지순례 혹시 여러분 가봤어요? 성지순례 참 성지순례 가면 버스 타다가 볼일 다 봅니다. 버스 타고 또 타고 그래서 왔습니다 하고 내려보면 아무것도 없어. 여기를 여기 보면 뭐밖에 없어. 돌무대기 뭐 옛날 지었던 그 교회 건물 그것도 무슨 뭐 그래서 뭐 여기 누가 세운 교회 자리. 그 보면 뭐해요? 성지 중에 제가 저는 성지 중에서 제일 감명을 받은 것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 자체를 세웠던 그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이슬람교가 차지를 해가지고 이슬람교 그곳이 하여튼 뭐 러시아 정교인가 뭐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기다 뽀뽀를 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갈바리 산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저는 그 얼마나 정말 의미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 저는 이제 내 마음을 다 가다듬고 그 길을 십자가 가신 길 그대로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길이 폭은 요만밖에 안 되는데 양쪽에 전부 선물상이고 뭐 이래야지 기념품 막 그냥 무슨 선물 사라고 난리 법석이 없어 이렇게 저는 기도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영 긴팍새 버렸어. 저는 어디 가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냐면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해변 거기 가서 그,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데,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배 타고 호수로, 좀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호수, 저쪽 편에 큰 언덕이 있어. 거기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막, 거기밖에 없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성지순례 그러면 저는 남은 게, 버스 안에서 잤던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옛날에 베드로가 잡았던, 생선, 그 생선구이 해가지고, 식당에서 맛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선은 그 성경에 보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은 먹어도 좋다, 먹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11절 이렇게 보면 쭉
그런 게 나와서. 그리고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학적 이유를 좀 내가 밝혀봐야 되겠다. 근데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 개, 새우, 오징어 뭐 이런 거는 그 문어 이런 건 특유한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꼬릿꼬릿한 냄새.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 꼬릿꼬릿한 물질을 아민이라고 부릅니다. 아민. 아민.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아민 함량이 그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들은 아민 함량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어 혹은 돔 이런 건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성경에서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은 아민 함량이 오징어보다 2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민 함량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뱀장어니 이런 거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새우, 뭐 게, 뭐 이런 거는 아민 함량이 어마어마해요. 문어 이런 거. 근데 그 아민이 왜 문제냐면 이 채소 안에 있는 질산염. 질산염이 있어요. 모든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히 들어있는데, 이 질산염 자체로나 아민 자체로는 해롭지 않아요. 아민이 많아도 안 해로운데, 이 질산염이 이제 절여지면, 채소가 절여지면, 질산염이 아질산염이 돼요. 근데 이 아질산염이 아민하고 합하면 이거는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이 돼요. 그래서 그 발암 물질을 아질산 아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오징어를 먹었다 먹고 또는 새우를 먹었다 그리고 김치를 먹었다 하면 위장 속에서 아질산아민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일 나쁜 음식이 뭐냐 환자들에게. 경상도 김치야. 왜? 경상도 김치는 젓갈 김치 아니에요. 전라도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젓갈 김치는 너야. 그래서 여기 김치는 그냥, 응? 그냥 배추에다가, 야, 우리 집 사람이 저 왜 심은 배추가 꽤 크더라고. 예. 네. 맛있는 쌈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잡은 생선은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선이 땡기거든. 조기, 돔, 연어,
이런 식으로 골라서 잡시는 게,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그래서 계란도, 계란은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생선?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그 쇠고기가 그렇게 땡기거든? 누구처럼? 기린이 뼈가 땡기는 식으로 땡기거든? 그러면, 거기는 이 기름기를 쫙 빼고, 이제 기름기 빼고 만드는 게 장조림이에요. 장조림을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고기가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그거 뭐, 장조림, 뭐, 장조림을 뭐, 왕창 왕창 먹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장조림 잘 만들어요. 못 만들 것 같죠? 근데 맛있게 만들어요.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그래서 가끔씩. 그래서 왜 땡겨요? 뉴스타트 하다. 그러니까 땡겨요, 갑자기. 뭔가 그 단백질 성분이 좀 뭐예요?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게 땡겨요. 그래서 뭐 계란은 이제는 건강식 축에 넣어 줍니다. 아시겠죠? 포함시켜 줬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세 개 내지 네 개. 뭐 그 먹고 생선 가끔 깨끗하게 먹을 수 있고. 또 뭐 소고기 갈비탕. 갈비탕은 보니까 그 고기에 기름이 뭐예요? 없더라고. 갈비탕은 어떻게 만든지 보니까 뭐예요? 이 가마솥에 뭐예요? 막 디립다 거리더구만. 그래서 기름이 쫙 빠지고. 그래서 비교적 깨끗한 고기 같아.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많이 처먹지는 마시고. 땡길 때, 고기 생각이 난다. 땡겨. 그럴 때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왜 땡기니까? 왜 기린이 왜 먹어요? 하나님이 그걸 먹이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니까.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식으로 하면 안 되고,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조금씩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누구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언제까? 봅시다. 아버지께.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저기 장소, 이 교파, 저 교파가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인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남이라. 이 말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남이라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구원자는 누구 혈통에서 온다? 유대인 혈통으로 온다. 다윗의 혈통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그 구원자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유대인 아니냐? 내가 너를 오늘 찾아왔잖아. 다른 유대인들은 절대로 너를 차별대우 하지만 나는 너를 같은 동격으로 지금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남편이 그런 장녀였지라도 나는 너를 정죄해야 안 해요. 이 나쁜 년이라고 그러지 않았다. 그런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는 필요했잖아. 자, 이제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풀릴까? 어떻게 일이 풀릴까? 자,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라는 말은 내가 바로 그 유대인이야. 내가 바로 그 구원하러 오시는 분은 메시아라고 그러거든.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 이 여자는 지금 자기 입장에서 보면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라야만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어? 무조건적 사랑이야. 지금 이 정죄하지 않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정죄를 하지 않죠. 너는 이런 못된 년이야. 너는 죄가 많은 년이야. 이거 안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로마서 8장을 보면, 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하는 것이 없다. 나를 영접하기만 해라. 내 사랑을 받아들이라. 네. 정죄를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러고 예수님이 또 연달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게 다 참되게 예배하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예배는, 그 예배 대상이 누구라야 참된 예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러면 그거는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 생명을 주시지. 그렇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영과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진리. 지금 너희 조상들도 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다 뭐로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다. 그저 의무감으로 예배 안 드리면 주일 예배 안 참석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지금 이 사마리아 장녀가 지금 우물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사마리아 장녀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장녀에게는 그 우물가가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영과 진리가 중요한 것이지,
이 성전, 저 성전, 이 장소, 저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성령과 진리로 보세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지금이라, 이때라. 너는 지금, 진짜 지금 이 순간은 이 여자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생명을 주려고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 네. 바로 여기가 진정한 예배 장소야. 그래서, 여기가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은, 이 강의실 안에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알게 되는 곳이라면, 여기도 뭐예요? 공식적으로 교회는 아니지만, 여기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이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가자들 중에, 오전 강의를 빠지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주일날. 왜 빠지냐고 물어보면, 교회 가야 된다. 제가 아무 말도 안, 다녀오십시오 그러지만은, 제 마음 속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면 꼭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 했다간 또, 그렇죠. 그 말 했다가는 막 집에 가버릴까 싶어서. 그때 그 지금 이때나 지금 오늘날이나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다 실력,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봤더니, 여기 네가 있다고 해서 내가 오늘 너를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 둘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 나중에 나가서 뉴스타트 갔더니 이상구 박사 교회가 필요 없다 카드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진짜로 잘 하시려면 용감하게 한번 해가지고 설명을 착 하시든지, 그냥 도매금으로 이상구 박사는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더라. 그러면 안 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를 가세요. 가서 다 아주 그 교인들 중에 여러분과 아주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다. 생각할 때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시던 교회를 뭐야, 나 안 가, 뭐.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우리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어떻게 그 다른 사람들의 수준에 이렇게 내가 맞춰줄 줄 알아야 돼. 왜? 그래도 그 교회 가서도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꼭 뭐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하는 말 좀 들어보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오시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다 이해하게 하신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여자가 그 말을 한 것은 당신 답변을 들어보니 내가 지금 문제가 뭐예요? 해결되고 이해가 갑니다. 그 말은 그렇죠. 당신이 메시아 같은 기분이 느낌이 뭐예요? 듭니다는 말이에요.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니 와, 그 영, 당신의 영을 뭐예요?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영이 들어와서 와 그렇지 맞아 이런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제가 기다리고 있는 뭐예요? 메시아가 아닌지요라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메시아. 박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줘서 알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뭐예요?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화를 그냥 건너뛰지 않고 뭐예요? 내가 메시아야! 그러지 않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 대화의 전개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죠. 자, 다 이해를 시키는. 자, 그래서 내가 그니라. 그렇습니다. 27절은 뛰어넘고.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지금 물 길러러 왔는데 물 긷는 거는 이게 뭐예요? 둘째 문제야. 지금 뭐를 누굴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생명수를 마시 버린 거야. 이 메시아는 자기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를 뭐예요? 묻지도 않고 회개 요구해야 안 해요?
회개해라 인연. 그러면 구원을 주지 그거 없어요. 내가 메시아야. 그럼 뭐 이 여자는 뭐야? 그렇죠, 그렇군요. 역시 내가 기다린 대로 나를 정죄하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군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여자가 제일 가기 싫은 곳이 뭐예요? 동네야. 사람들 만날까봐. 동네로 들어가 사람에게 이랬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과거에 행한 모든 일을, 모든 그 나쁜 짓을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이런 분이 있어. 근데 이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았어. 나에게 뭐요?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을 걸고, 나한테 결국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나를 알게 했어. 이 메시아를 만나러 나오라는 거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와보니까, 이 여자가 막 달라져 버렸어. 여자 유전자들 뭐야? 팍! 켜졌어. 막, 깊어서. 이제 막, 창피 안 해, 이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누군데? 이 여자가 그렇게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한 나쁜 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했어, 보니까. 결국, 이 여자는 누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런 구원자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와, 이런 여자를 구원했다고? 그러면 너무나 놀라워. 이런 여자를 구원했다면 그것은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랑의 메시아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자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로 반드시 꼭 가실 필요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꼭 가야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뭐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꼭 가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다. 아,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를 배워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즉 뭐예요? 누구? 정신님, 성령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렇게 이 여인처럼 구원을 받으시고 이 여인이 유전자가 팍 켜져서 그동안 아마 이 여인도 무슨 병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마 그 병들도 다 나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말 물동이를 버렸다는 말도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이 생명수를 주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 메시아와 함께 다 치유되시고, 여러분의 물동이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사마리아로 꼭 가실, 반드시 가실 필요가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설악동에도 꼭 오셔야 합니다. 왜? 이곳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곧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치유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진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남은 이 2부 세미나 동안에도 이렇게 우리들 마음에 오셔서 그 우리들 마음 속에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이 두시고 우리 유전자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